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게임 대신해주는 데타맨입니다. 프레드의 피자가게 시큐리티 브릿지 게임 스토리 재밌게 보셨나요? 게임 스토리를 요약하긴 했으나 게임의 엔딩들이 6개인데 어떤 것이 진엔딩인가로 봐야 하는지에 따라 프레드의 피자가게 시리즈의 스토리 해석이 더더욱 어려워졌고, 저도 게임의 스토리 이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일단 영상들을 마무리했었는데요. 제가 쉬면서 더 많은 정보들과 전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정보들을 발견하여 이 영상에서 다시 한번 스토리를 간략하게 정리해보며 현재 가장 납득이 가는 방향으로 스토리를 해석해볼까 합니다. 프레디의 피자가게 시큐리티 브리치의 스토리는 파즈베어 엔터테인먼트사가 새로 개장한 프레디의 파즈베어 메가 피자 플렉스라는 거대한 피자가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큰 이 피자가게는 피자가게라기보다는 거대한 쇼핑몰처럼 여러가지 시설들로 가득했습니다. 타가소, 디스코 아케이드, 골프코스, 카트 서킷, 레이저 태그장, 그리고 여러 식당 등으로 가득했죠. 이곳에는 새로운 4대 애니메트로닉스들이 메가 피자 플렉스의 마스코트로 자리잡아 사람들에게 노래와 공연을 하고 있었고, 공연을 하던 어느 날 갑자기 프레디는 오작등을 일으키며 쓰러져 공연이 중단되었습니다. 이 공연 사고로 인해 피자 가게 안에 있던 모든 손님들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단 한 소년만이 가게 안에 남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레고리라는 이름의 소년이었습니다. 프레디는 안전모드를 통해 재부팅하며 자신의 대기실에서 깨어나고 케이크와 피네타 등을 보관하는 자신의 가슴속 안 공간에 그레고리가 숨어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자 가게를 순찰하는 바네사라고 하는 경비원에게 들키기 싫어하는 듯한 이 소년을 위해 프레디는 소년을 도와 피자 가게의 폐장 시간이 되기 전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정문으로 데려가 준다고 약속하고, 프레디는 마치 로봇이 아닌 사람처럼 그레고리에게 친절하게 또 상냥하게 대하며 그가 잡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프레디를 제외한 다른 로봇들, 룩산느 울프, 몽고메리 게이터, 글램락 치카를 포함한 보안경비 스태프 로봇들까지 모두 해킹당한 상태였습니다. 거기다 무서운 점은 바로 이 로봇들이 피자 플렉스를 돌아다니며 그레고리를 찾고 있었고, 들키는 바로 그 즉시 그레고리를 죽여버리려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어째서인지 프레디만은 그레고리를 죽이려 하지 않고 그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프레디와 그레고리는 겨우겨우 정문으로 도달했지만 아쉽게도 밤 12시가 되었고 피자 플렉스의 봉쇄 프로토콜이 발동되어 그레고리는 결국 오전 6시까지 이곳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프레디와 그레고리는 결국 다른 출구를 찾아보기로 하던 도중 경비원 바네사에게 붙잡히게 되고 그녀의 뒤틀린 또 다른 인격인 바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I'm trapped. I'll bet you think you're real clever, Gregory. Yeah, I know your name. You're in big trouble. This is not the night to be wasting my time. So, you are going to wait right there in Lost and Found until your parents or the police arrive. Are you having fun yet? 바니는 토끼 코스튬을 입고 깡총깡총 걸어다니는 누군가로, 그녀를 조종하는 어떠한 존재 때문에 인형과도 다름없는 상태로 아이들을 납치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었는데요. 바로 글리치 트랩이라고 하는 토끼 모습의 존재였죠. 바니는 실제로 글리치 효과를 주변에 퍼뜨리며 돌아다녔고, 이 때문에 프레디를 포함한 애니메트로닉스들이 그녀를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레고리는 프레디와 자주 떨어져 혼자가 되어 피자 플렉스를 돌아다니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프레디를 포함한 다른 애니메트로닉스들이 점점 녹이 슬며 파손되어가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죠. 마치 무언가가 그들의 에너지를 점점 조금씩 빨아들이며 그들의 프로그램을 훼손시키는 듯 했습니다. 프레디도 결국 배터리가 부족해 쓰러지게 되었고, 그레고리는 프레디를 수리하기 위해 지하 부품 서비스실로 내려가게 되었죠. 그레고리는 다행히 프레디를 복구하는 데 성공하고 다시 둘은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때 바네사와 프레디의 대화를 통해 피자 플렉스 손님 데이터베이스 안에 그레고리의 기록을 전혀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I found him earlier and locked him up in Lost and Found. That is great news. He can be returned to his parents. He can't. Turns out there's no record of him. 또한 그레고리는 록시, 몬티, 치카가 받은 새 장치들을 발견하고, 이곳을 빠져나가려면 그 부품들을 빼앗아 프레디에게 업그레이드해줘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레고리는 레이저 태그장에서 파저 블래스트 총과 몬티의 골프장에서 파즈캠이라는 아이템을 얻게 되고, 그레고리는 선택에 따라 몬티를 쓰러뜨리거나 치카를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레고리는 치카의 음성 등치 혹은 몬티의 발톱 부품들을 손에 넣어 프레디를 업그레이드하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록시의 레이스웨이라는 서킷장에서 운전보조 로봇의 머리를 수리해야 하는 그레고리는 서쪽 디스코 아케이드에 있는 직원 수리 스테이션에서 로봇 머리를 수리해야 했고 디스코 아케이드 DJ 뮤직맨의 추격을 피해 머리를 수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킷장으로 돌아와 운전보조 로봇을 고치고 카트에 타게 된 그레고리. 그러나 갑자기 서킷에 나타난 록시가 그레고리가 타던 카트에 치이게 되었고 록시의 눈 부품을 얻는데 성공했죠. 이제 모든 부품을 얻어 프레디를 풀 업그레이드 하는데 성공한 그레고리는 오전 6시가 되자 프레디와 함께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출구로 나가는 것을 거부한 채 그레고리는 이곳에 프레디와 좀 더 남기로 하는데요. 사실 피자플렉스에서는 아이들이 실종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어떠한 것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어두운 무언가가 조종하고 있는 반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프레디와 그레고리는 이곳에 남아 좀 더 비밀을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이 이후에는 게임의 6가지 엔딩들을 보면서 게임의 스토리를 유추해 나갈 수 있었는데요. 하나의 정해진 엔딩이 있다기보다는 퍼즐 조각을 모두 맞추듯이 이 6개의 엔딩을 모두 보아야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제가 생각한 해석들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바로 정문을 나가게 되는 노멀 엔딩에서는 그레고리는 탈출에 성공하지만 바니에게 계속해 쫓기게 되며 아이들이 계속해서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생전 잔혹한 살인마였던 윌리엄이자 글리치 트랩의 명령에 따라 바니도 역시 계속해서 아이들을 납치해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레고리는 또한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길거리의 종이 상자 안에서 잠을 자는 노숙 생활을 하는데요. 게임 초반에 그레고리의 기록이 피자플렉스 데이터베이스에 없다는 점으로 보아 그레고리는 피자플렉스에 몰래 들어왔으며 손님으로 이곳에 들어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는 경비원 바네사를 보며 그녀에게 잡히면 안 된다고 말했던 것이었고 그레고리는 집이 없는 고아이기에 배가 고파 이곳에 들어왔거나 잠시나마 이곳에서 하룻밤을 지내려던 그레고리는 하필이면 들어와선 안 되는 날에 피자플렉스에 발을 들인 것이었죠. 차 탈출 엔딩은 로딩 도크에서 출구를 발견하면 그레고리와 프레디가 차를 타고 이곳을 탈출하게 되는 엔딩입니다. 프레디는 피자플렉스를 벗어나면 자신의 배터리가 1시간 이내로 방전되어 버릴 것이기에 자신은 시설 내의 충전소에서만 충전할 수 있어 시설을 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엔딩에서는 프레디가 배터리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레고리가 차 배터리를 이용해서 프레디를 재충전시키는 데 성공하며 프레디가 충전소가 아니어도 피자 가게를 벗어나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일 보기 어려운 엔딩인 윌리엄 엔딩은 그레고리가 록시, 몬티, 그리고 치카의 부품을 모두 모아 프레디를 업그레이드 시킨 후 록시의 레이스웨이 밑에 숨겨진 엘리베이터를 발견하고 겨우겨우 딱 한 번 작동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 오래전 불타 없어졌어야 할 피자 가게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곳은 바로 프레디의 피자 가게 6편, 프레디 파즈베어의 피자 가게 시뮬레이터의 그 장소였습니다. 프레디의 피자 가게의 창업자 중 한 명이었던 헨리 에밀리가 마이크 래프튼에게 이곳 경비를 다시 맡기게 하고 윌리엄 래프튼과 딸 엘리자베스 래프튼 그리고 윌리엄에게 살해당한 안타까운 영혼이 깃든 애니메토노닉스들 모두를 불러들여 불태워 성불시키려고 했던 바로 그곳이었죠. 이곳에서 헨리는 자신을 포함해 모두를 불태우는 데 성공하고 윌리엄도 결국 이곳에서 최후를 맞이하며 윌리엄에게 살해당했던 아이들도 그렇게 성불하고 안식을 맞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윌리엄은 죽지 않고 살아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글리치 트랩이란 모습으로 부활한 것이었는데요. 그동안의 업보로 영원히 애니메트로닉스들에게 고통받는 지옥에 떨어졌던 윌리엄은 이곳을 탈출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프레디의 피자 가게 괴담을 토대로 가상현실 게임을 개발하던 개발자들이 스프링트랩 잔해에 남겨져 있던 컴퓨터 부품을 스캔하여 그의 영혼이 담긴 데이터가 게임 안으로 흘러들어가게 되었고 지옥을 벗어난 윌리엄은 디지털화된 형체 글리치 트랩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것이었죠. 글리치 트랩이 된 윌리엄은 이곳에서 게임을 테스트하던 많은 베타 테스터들을 조종하려 하기 시작했고 그중 자신에게 걸맞는 한 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테이프걸이라 불리우던 바네사였죠. 결국 바네사와 바니는 동일 인물로 바니는 글리치 트랩이 조종하고 있는 인격 그리고 바네사는 글리치 트랩이 조종하지 않는 자유인격이지만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무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또한 윌리엄은 바네사를 계속해서 조종해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그녀의 진짜 아빠인 것처럼 정신을 조작하기도 했죠. I've read through all your files, so I feel like we've been talking for weeks. I feel like I know your dad, too. Bill, right? Your dad's name was Bill?
가게의 지하에는 스프링 트랩의 잔해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글리치 트랩인 윌리엄은 충전소를 통해 다시 스프링 트랩의 몸으로 자신의 데이터를 보내 번 트랩으로서 다시 살아나 움직이는 데 성공하는데요. 또한 게임 내의 메시지들을 통해 글리치 트랩은 반회사를 이용해 애니메토노닉스를 비롯해 피자플렉스의 시스템을 해킹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해킹 때문에 이곳의 모든 로봇들이 사람을 해치려 하는 무시무시한 살인 기계들이 된 것이었죠. The techs have been struggling to fix some serious glitches with the robots. I'm not sure what exactly is wrong, except that it's making the robots more eerie than entertaining. Apparently, the glitch extended beyond the robots. It went system-wide. It began infecting all the machines, and when the techs traced the glitch back to its origin, it led them to you. 프레디도 이 오래된 피자 가게에 자신의 친구들과 와본 적이 있다는 언급을 하면서 그들 모두가 글리치 트랩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는 추측을 할 수 있었죠. What this is? I have been here before. She brought me here. I found myself for the first time when I cleared the path. I did not want to, but I had no choice. Now I have a choice. I have changed. My friends are here. They are so angry, confused. But I can protect you. I am not me. 윌리엄은 이제 모든 애니메토노닉스들을 조종하려 하며 에너지를 빨아들이기 시작했고 때문에 애니메토노닉스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낡아지고 부서져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프레디는 이곳에서 다시 나타난 윌리엄을 막아야 한다 하고 그레고리를 지켜주겠다는 말을 하는 것 등등 게임 내내 프레디는 그저 로봇이 아닌 마치 사람의 인격이 있는 듯한 행동을 자주 해왔는데요. 이 부분은 추측에 가깝긴 하지만 프레디도 죽은 사람의 영혼이 들어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불탄 피자 가게에서 죽어 없어졌어야 할 마이클 애프턴의 영혼이라는 가설인데요. 마이클 또한 역시 이 피자 가게에서 불타 죽었고 그의 영혼이 이곳에 갇혔다고 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즈베어 엔터테인먼트가 오래된 애니메토로닉스의 부품을 재활용하여 쓰기도 하기 때문에 스프링트램의 부품처럼 프레디도 이곳에 있던 오래된 잔해 부품을 사용하게 되어 마이클의 영혼이 깃든 게 아니냐는 추측입니다. 프레디가 처음 공연 중 해킹당하려 할 때 마이클의 인격이 발동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윌리엄과의 싸움에서 윌리엄이 조종하려고 하지만 마이클은 어느 정도 싸워 버텨낼 수 있었다는 게 말이 된다는 추측도 있는데요. 어찌됐건 그레고리와 프레디는 결국 번트랩이 있는 이 지하정소를 불태우는 데 성공하고 그동안 윌리엄에 살해당했던 아이들의 영혼이 남아있는 몰튼 프레디, 블롭이 나타나 다시 번트랩을 애니메트로닉스 지옥으로 데려갔다는 해석입니다. 마지막 화제 엔딩으로 인해 여러가지 논란과 해석이 오고가고 있는데요. 프레디와 그레고리는 비상구를 통해 이곳을 빠져나가기로 하고 프레디는 나가기 전 이곳을 불태워버리기로 하죠. 불타는 건물을 빠져나가던 도중 바니가 나타나 그레고리를 다시 붙잡고 프레디가 바니를 향해 몸통박치기를 하여 둘은 옥상에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레고리는 서둘러 내려가 떨어진 바니와 프레디를 보게 되고 바니의 가면을 벗기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나타난 것은 역시나 반회사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직후 불타는 피자플렉스의 옥상에 경비원 옷을 입은 반회사의 모습이 보이며 반회사는 무척 슬픈 듯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반회사와 바니가 자매다, 도플갱어다 하는 이야기를 저도 전 영상에서 한 적이 있었고 둘이 자매인 건가 싶었는데요. 하지만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그 장소에 갇힐 수 있다고 한다면 반회사는 그리치 트랩의 조종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반회사의 영혼이 아직 피자플렉스에 갇혀 빠져나가지 못해서 옥상에서 슬픈 듯 내려다보는 것일 뿐 자매나 도플갱어가 아닌 바니는 반회사가 맞다라는 추측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장면은 귀신이 된 반회사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이 엔딩은 말 그대로 바니가 피자플렉스를 해킹하던 범인이었으며 그레고리가 그녀의 비밀 은시처로 들어가는 데 성공해 로봇들을 역으로 조종하는 데 성공하며 그녀를 막아서는 데 성공한다는 내용의 엔딩입니다. 굿 바니 엔딩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진엔딩으로 취급받고 있기도 한데요. 이 엔딩을 보기 위해서는 피자 플렉스 안에 숨겨진 프린세스 퀘스트 1, 2, 3편을 찾아 모두 클리어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 모든 게 바니로서 글리치 트랩에게 조종당하고 있는 바네사를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한 것이었죠. 프린세스 퀘스트 게임들은 헬프원티드 모바일 버전에서 이식된 게임들이었는데요. 스태프들도 왜 이 게임이 피자 플렉스의 오락기 형태로 다시 제작되어 있는가에 의아해하며 이 게임들이 일으키는 이상한 오류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도 했습니다.
순서대로 게임을 클리어해야만 작동하고 게임기들은 전원을 꺼도 켜져 있는 이상한 상태였죠. 프린세스 퀘스트는 그저 게임이 아니라 글리치 트랩인 윌리엄이 그녀를 바니로서 조종할 수 있도록 바네사의 인격을 가둬놓은 게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바네사가 헬프 원티드의 베타 테스터로 일하던 때 그녀에게 깃든 글리치 트랩은 그녀의 진짜 바네사 인격을 이 안에 가둬둔 것이었죠. 그레고리가 이 게임들을 모두 클리어하는데 성공하면 바네사의 디지털 인격을 이곳에서 풀어주는데 성공하게 되고 글리치 트랩에게서 벗어난 바네사는 바니의 가면을 벗고 경비 로봇들의 움직임을 멈추며 피자 플렉스를 그레고리와 머리만 남은 프레디와 함께 탈출하게 됩니다. 프레디와 그레고리 그리고 바네사가 함께 언덕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장면이 나오며 이 모든 엔딩을 합쳐 이러한 스토리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요. 고아였던 그레고리는 글리치 트랩에게 조종되던 바네사를 풀어주게 되며 그레고리는 바네사를 엄마처럼 그녀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고 바네사 또한 프레디와 그레고리가 생겼습니다. 프레디는 머리만 남았지만 프레디가 피자 플렉스를 나가서도 잘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에 바네사가 그를 다시 고쳐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윌리엄의 자네는 지하에 남은 채로 블루벅에 끌려가 결국 지옥으로 다시 떨어졌다는 것과 그리고 프레디에 깃들었던 윌리엄의 아들 마이클은 결국 자신이 찾은 고아소년을 약속대로 지켜주는데 성공했죠. 자신의 동생을 닮아 갈색 머리에 줄무늬 셔츠를 입은 소년 그레고리를 도와주며 자신의 죄에 대한 속죄를 조금이나마 하면서 그는 안식을 찾는 데 성공하였던 것입니다. 시스터 로케이션에서 마이클이 팝콘을 먹으며 TV를 보던 방으로도 갈 수 있었는데요. 바네사의 말대로 메인 스테이지에 가면 레트로 CD를 발견할 수 있고 처음에 지나갔던 유틸리티 터널에 깊숙이 들어가면 카메라로 찍어야만 보이는 비밀방이 열리게 됩니다. 바로 시스터 로케이션의 그 장소였는데요. 이곳에서 플레이어가 모아온 레트로 CD를 들으며 바네사의 상담치료 내용을 들을 수 있었죠. 또한 수입산 버터가 TV 위에 있는 게 보이네요. 게임 대신해주는 데타맨입니다. 프레디의 피자 가게 시큐리티 브리치 추가 해석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찾은 흥미로운 해석들과 내용들로 다시 한번 정리한 내용이라 나중에 DLC 등의 발매로 내용이 바뀔 수도 있으니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또한 다른 해석을 하실 수도 있으니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들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손과 발 데타맨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